안녕하세요.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보라쌤이요. 자, 다음 동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싱글레그 스트레치라는 동작 해보실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 다리 포지션부터 먼저 연습을 해보실게요. 다리는 두 번째 동작에서 했던 레그리프트 동작을 이용을 해주실 거예요. 자, 허리가 구부정하게 말리지 않게 중립골반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 하나씩 하나씩 테이블탑 포지션.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와 복부 힘을 이용하셔서 다리를 쭉 뻗어내실 거예요. 자, 뻗어내실 때 반대다리 힘 풀고 있는 거 아니고요. 90도 각도 유지해 주실게요. 복부 힘으로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다시 제자리 끌고 들어올 때도 힘을 확 풀지 않고요. 엉덩이 힘과 복부 힘 이용하셔서 그대로 끌고 들어와요. 하체 힘이 많이 필요해요. 반대쪽도 마저 쭉 뻗어주셨다가 제자리 끌고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을 방금 했던 체스트 리프트 동작하고 같이 해주셔서 싱글레그 스트레치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양손 뒤통수에 깍지 끼셔서 뒤통수 잘 받쳐주세요. 팔꿈치 너무 벌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게 내 어깨 컨디션에 맞춰서 살짝 모아주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뱉는 호흡에 체스트 리프트 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상체 부드럽게 올려놨어요. 자, 등어깨 너무 구부정하지 않게 배 힘 잘 이용해주시고 허리는 바닥에 잘 밀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오른 다리 복부 힘으로 테이블탑 포지션, 왼 다리 테이블탑 포지션. 자, 이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쭉 뻗어내실 때 왼 다리 유지, 제자리 돌아와요. 둘, 반대쪽 쭉 뻗어내실 때 복부 힘 유지, 제자리. 이 동작 저랑 두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먹고 마지막 제자리. 자, 이제 본 동작 싱글레그 스트레치 바로 들어갈게요. 손에서 깍지를 풀어주시고 양손 무릎 잡아요. 왼손으로는 오른 무릎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는 왼쪽 발목을 잡아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왼 다리를 쭉 뻗고 오른 다리는 몸통 쪽으로 더 당겨주세요. 자, 반대로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자, 이때 종아리 발목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실 거고요. 이 동작처럼 여섯 번 반복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잘하셨어요. 양무릎 끌어안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다리 내려놓고 복부 힘 들어갔던 거 살짝 풀어주실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골반 정렬에 집중하면서 하시면은 짧게 하시더라도 굉장히 크게 자극이 들어오는 동작이에요. 배에 자극 충분히 느껴주실 거고요. 자, 다음 동작 이어서 해볼게요. 다음 동작은요, 더블 레그 스트레치라는 동작이에요. 마찬가지로 준비 포지션은 똑같아요. 자, 골반과 복부 잘 잡아놨어요. 그리고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은 상태.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 테이블탑 포지션, 왼 다리 마저 테이블탑 포지션. 자, 양손을 깍지 껴주시고 뒤통수, 뒷목 받쳐주세요. 호흡 마시고 뱉는 호흡에 체스트 리프트 동작 이어갑니다. 배는 납작하게 쏙 집어넣을 거고요. 양손 무릎 잡아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더블 레그 스트레치 동작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양팔과 양다리를 동시에 쭉 뻗어주실 거예요. 어깨 크게 서클해서 얼른 무릎 다시 복부 힘으로 끌어당겨주세요. 이 동작 저랑 여섯 번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천천히 상체 내려주실게요. 복부 운동할 때는 호흡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제가 바른 자세를 보여드리려고 말은 조금 티칭을 줄였는데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다리를 뻗을 때 허리가 확 꺾이지 않게 우리 복부 힘으로 허리를 잘 잡은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셨어요.